신뢰만 있어도 달라야 한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굳이 500원짜리 동전만큼 달라야 한다고 하는데 그거 아니야. 자외선 차단이 잘 되는 건지 확인해보고 싶으면 안녕 동생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자외선 차단제에 대한 영상을 준비했어. 동생들이 자외선 차단제에 있는 SPF 지수에 대해서도 잘못 알고 있는 것 같고 언제 발라야 하는지 얼만큼 발라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언니가 이번에도 동생들을 위해 자외선 차단제에 대한 영상을 준비했지. 또 우리 동생들이 궁금해했던 자외선 차단제 3개 제품에 대한 검사 결과도 들고 왔으니까 영상 끝까지 봐줘. SPF1이 15분 동안 자외선 차단된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 많지. SPF50이라고 하면 그럼 12시간 반 동안 자외선 차단된다고 하잖아. 근데 그거 아니야. 사람마다 피부에 유입되는 자외선 양이 다르고 홍반이 발생하는데 걸리는 시간도 다르고 피부색, 계절, 날씨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서 달라지거든. 그리고 자외선 차단제는 땀이나 피지, 마찰 등에 의해 지워지기 때문에 SPF 지수를 시간으로 나타낼 수는 없어. 정확히 말하자면 SPF 지수는 UVB 차단력을 나타내는 거야. 숫자가 높을수록 차단 기능이 강한 것이지 시간과는 크게 상관이 없다는 거지. 실내에만 있어도 선크림을 발라야 한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글쎄, 뭐 해가 잘 드는 창가 자리에 오래 앉아 있을 게 아니라면 굳이 실내에서 선크림을 열심히 바를 필요는 없어. 만약에 창가 자리에 있거나 아니면 짧은 이동을 할 때 자외선이 걱정이 된다면 SPF 한 30 정도면 충분하다고 봐. 보통 얼굴에 500원짜리 동전만큼 선크림을 짜서 발라야 한다고 하는데 직접 언니가 언니 얼굴 면적을 측정했거든. 언니 얼굴 면적이 한 360제곱센티미터 정도 나왔거든. 보통 우리나라 한국 여성들의 평균이 371제곱센티미터야. 언니가 조금 얼굴 작거든. 그리고 우리나라 남성들의 평균은 419제곱센티미터 정도야. 그럼 일단 언니 영상이니까 언니 기준으로 언니 얼굴 면적엔 얼마만큼 발라야 하는지 보여줄게. 요게 언니가 바르면 되는 정량이야. 이 용량은 언니가 자외선 차단지수 실험을 하잖아. 그 실험을 할 때 쓰는 표준량을 가지고 그대로 언니 얼굴로 환산한 값이야. 근데 누가 500원짜리라고 했니? 요거밖에 안 되거든? 언니가 봤을 때는 이 용량이 500원짜리 동전이 아니고 언니 새끼손가락 마디 정도야. 언니가 한번 다 퍼서 어느 정도인지 보여줄게. 요 정도 양이야. 요 정도 양. 요 정도 양을 얼굴 전체에 바르면 되는 거야. 그리고 한번 우리 계산을 해볼까? 언니 기준으로 한 번 바를 때 0.7g 정도니까 평균적인 선크림 하나 용량인 50g을 봤을 때 얼굴만 바른다는 가정하에 한 통을 70일 안에 다 써야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또 동생들이 잘 모르는 게 있어. 동생들 메이크업 제품에도 SPF가 함유되어 있다? 비비크림, 파운데이션 이런 데 보면 SPF 30 뭐 이렇게 적혀 있잖아. 이 SPF 지수도 다 누적이 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자외선 차단이 잘 되는 건지 확인해보고 싶으면 메이크업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거울을 봐. 거울을 딱 봤을 때 원래 내 피부에 있는 자티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면 자외선 차단이 된다고 볼 수가 있어. 즉, 뭐가 중요한 거다? SPF 지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르는 양이 중요한 거다. 다만 여름철 바닷가에서 같이 자외선 노출이 많이 되는 야외 활동을 할 때에는 SPF 50 이상의 제품으로 1시간,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줘야 한다는 거. 그리고 동생들, 작년에서 남은 자외선 차단제는 바른다? 안 바른다?
당연히 안 바른다. 자외선 차단제는 개봉하고 1년 이내에 다 사용해야 해. 개봉 후 1년 정도 지나면 자외선 차단력이 뚝 떨어지거든. 그리고 자외선 차단제는 외출하기 30분 전에 바르는 거 알지? 세안할 때도 이중 세안해야 하고. 모르겠다고? 모르겠으면 위에 영상 보이지? 언니가 직접 실험을 해봤거든. 정말 30분 전에 발라야 하는지, 이중 세안을 꼭 해야 하는지 가서 확인해봐. 결과 잘 봤어? 사실 언니가 12월 25일 날 영상을 올린 후에도 이게 크게 이슈가 안 되고 공론화가 되지 않아서 이 문제가 개선될 때까지 후속 영상들을 계속 올리려고 했거든. 근데 이번 영상을 준비하는 동안에 SPF 지수 논란이 엄청 이슈화 됐더라고. 각 기관에서도 문제점을 파악하고 빠르게 개선하는 노력이 보여서 아, 이 KBT가 진짜 미래가 밝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 언니가 12월 달에 영상 올린 이유도 대부분의 화장품 회사들이 1월이나 2월에 선크림을 제조하기 때문이거든. 브랜드사나 제조사의 빠른 대처를 보니까 아마 올해 나오는 선크림들은 믿을만한 제품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 오늘은 언니가 약속했듯이 자외선 차단제에 대한 후속편을 들고 왔는데 어땠어? 언니는 동생들이 한 약속은 꼭 지킨다고. 언니가 3월 달에 정확한 수치가 나오는 선크림 알려주기로 했지? 그거는 예정대로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 언니는 항상 우리 동생들이 화장품을 제대로 알고 사용하기를 바랄 뿐이야. 동생들도 언니만 믿고 다음에 또 보자. 안녕.